부산시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와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동안은 여당 따로 또 야당 따로 열렸었는데요. 이제 진정한 여야정 협치가 시작된 겁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부산시 국비 확보를 위한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그동안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부산시는 정당별로 개별 협의를 해왔지만 올해 처음 여야 공동 협의를 전격 진행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현직 장관과 해외 출장을 제외한 16명, 사실상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부산 발전과 국비 확보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였거나 국비 반영액이 미흡한 사업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혼인일체가 되어서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액에 반영시켜야. 민선 7기 부산의 도시비전 실현을 위해 또 퇴색된 부산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 시와 각 정당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답게 치열하게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또 논쟁할 것은 논쟁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부산 발전의 모멘텀을. 우선 김해공항 국제선 포화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선 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에 조속한 착공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첫 협의체 회의를 5월 이전에 개최하는 한편 반기별 1회 정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